문화 콘서트 난장지기 자이로입니다. 드디어 MC 자신남매가 완전체로 출격하는 첫 날입니다. 이로 자이로 타이로 지었나 아니죠? 타이로 지었습니다. 자이로 안녕하세요. 자이로입니다. 오자의 남 예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 콘서트 난장지기 오자의 남 MC 자이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간만에 뵙었죠. 반갑습니다. 오늘 멋진 공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갑자기. 방금 목소리랑 이 뒤집어지는 목소리가 굉장히 공존하시네요. 아, 글쎄요. 저도 좀 모르겠어요. 어머. 태왕별이야, 뭐야. 어, 받아주신 분 처음이에요. 보통 무시를 당하는 거. 원, 투, 쓰리. 똑바로 읽으세요. When it comes to sexy, it's you. Yeah. What do you think is true sexiness? 제가 생각하는 섹시는 뭐든지 이렇게 집중하면은 무아지경이라는 상태가 되잖아요. 아. 자기도 모르는 상태.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는 상태까지 가야 네. 약간 좀 섹시하다지 않을까. 아. 근데 뭐 이런 질문을 나한테 주면 어떡해. 예. 왜 갑자기 순진한 척하세요? 컨셉입니다. 뭐. 공연하신다면서요 거기서. 아니요, 이제 발표 안 됐어요 아직. 저기요. 아, 나 진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아, 큰일 났다 진짜. 네. 아, 예. 네. 아니요, 제가 아, 공연 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한다는 게 아니라 그쵸.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아주 멋진 멤버들의 조합입니다. 보시. 너무 완벽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저도 이렇게 순하게 진행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 막 하세요. 저는 아, 네, 막 그렇게 들이대는 남자 좋아해요. 알겠습니다. 들이댈게요. 자, 보세요. 아, 자, 허세를 좀 떨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못하는 게 뭐? 진짜 없는. 자, 못하는 게 뭐? 와! 여름이다! 연인들이 바닷가를 걷고 난 슬슬이 바닷가를 혼자 걸어갈 때 난 너처럼 혼자 걷는 여자를 보게 됐고 난 그 길을 하염없이 쫓아가게 됐어. 헤이야 헤이야 파이어 파이어 시간 있어? 헤이야 헤이야 warning warning no no 눈부신 햇살이 달콤하게 다가와 새파란 파도가 상큼하게 밀려와 바닷가에서 처음 만난 그때 콩닥콩닥 난 사랑에 빠졌어.
새로운 신곡 좀 들려드릴까 하는데 난장에서 최초 공개! 제목은 고독의 맛이라는 노래고요. 고독의 맛 들려드릴게요. 오늘 정규앨범 착한 남자를 발매한 싱어송라이터 자이로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이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여기 그렇군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네, 워낙 그 아재 둘이란 계시기 때문에 네.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려운 거 이해하는데 네. 네, 편하게 하시면 돼요. 네네네. 그 지금 보이는 오디오쇼로 함께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네, 웃음 잃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네, 겁먹지 말고. 네네, 네, 아저씨들이랑 있다 겁먹. 네, 핑거 스타일 말씀인데요. 사실 저희 같은 베이시스트들은 베이스를 안 칠 때, 네네. 사실 그 부업으로 어쿠스틱 기타를 칠 때가 많거든요. 아, 그럼요. 네네. 네. 뭐 어쿠스틱 기타 잘 치는 팁이 있다면, 네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한번 따라 볼게요. 약간 네, 이런 목소리신 네. 것 같은데. 잘하시네요. 네. 이 정도 목소리를 내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따라 해볼게요. 약간 팁을 드리자면은, 네. 라이브군요. 정말. 라이브네요. 네네. 거의 매일매일 함께 보낸 우리 한참을 걷긴 또 왜 걸어가서 괜한 넋두리를 뱉어대 그건 충분한데 악보 좀 올려줘요. 네. 그 연주를 워낙 잘하시네요. 네. 네, 뭐 우리가 뭐 연주를 평하고 막 이럴 게 아니네. 이렇게 잘 치는 사람 처음 봤어요. 되게 신기하네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그렇게 손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이는지 네. 정말 신기하네요. 그래서 자유로입니다. 네. 지키러 자유로 씨가 오셨습니다. 짜까짜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유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오늘 더웠죠? 네, 네. 오늘 너무 더웠습니다. 바깥을 좀 걸으셨나요? 바깥의 온도를 느끼셨나요? 샵 갈 때 잠깐. 잠깐. 네, 샵을 다녀오셨구나. 네, 오늘 뭐 보이는 건 줄 알았는데 왔는데 카메라가 한 대도 없네요. 아, 낭패 봤어요. 오늘 샵비를 날렸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따가 사진 찍으면 돼요. 사진 찍읍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오늘 옷 무슨 색 입고 왔는지 어떤 옷 입고 왔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팬들이 원래 평소에 패션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아, 네, 제가 뭐 어떤 거적대기를 입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 네. 오늘은 하얀색 옷을 네. 입었습니다. 하얀색 아디다스 반팔 네, 티셔츠를 네, 입으셨어요. 네, 아주 그렇습니다. 예쁘네요. 팬분들께 말하니까 좀 떨리네요. 와. 아무튼 항상 노력하고 좋은 음악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진짜 팬분들한테 뭔가 얘기하려고 하니까 처음으로 떠는 것 같아요. 네, 좀 떨리네요. 오. 다르네요, 네네. 확실히. 좋아요, 팬분들. 네. 자이로 씨를 떨게 하는군요. 사모님께서 부디 태풍이 얼른 지나가서 좋은 항해를 할 수 있기를요. 오, 뭐야, 터치. 아, 터치. 오늘 그럼 마지막 라이브를 휘파람으로 마무리하는 거 어때요? 아, 이거 준비 안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러니까 전혀 예상 못 하셨잖아요. 나 진짜 오늘 이거 할 줄 몰랐는데. 이렇게 무리한 부탁을 드려도 되나? 제가 아까 말이야 왜 그런 눈빛이었었던 거야. Oh yeah. 근데 내가 너무 앞서간 거야. Oh yeah. 사바사바사바사바 자이로가 갑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네. 나오에 몇 번? 난장지기 난장 MC 자이로입니다. 네, 오늘 인터뷰의 주인공은요. 나 우리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오자이다. 예! 이로시만의 독특한 시그니처가 있으신 것 같아요. 시그니처요? 뭐 네.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시잖아요. 어 맞아요. 함께 보시죠. 어떡해. 밴드분들이 안 웃어주시면 어떡해. 너무 잘하시는데. 이거 저희가 다 맞추면은 MC분이 뭐 하시나요? 어, 개인기 들어가시나요? MC분 개인기 저희가 볼 수 있나요? 하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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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세 글자 밖에 안 하셨어요. 우와. 우와까지 다섯 글자 완성됐습니다. 자. 그렇군요. 제일 잘하는 건? 음악하는 거. 음악하는 거.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물론 재미는 없지만 넘어가면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오자이다 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난장지기 자이로입니다. 네, 오늘 홍낯의 열정을 한번 다시 보게끔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지금 신선한 그런 충격을 지금 주고 계셔서 네,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아주 재밌어하실 것 같습니다. 네. Go! 오늘의 TMI 하나 얘기해주세요. 어저께 대표님이 라면을 끓여주셔서 너무 맛있었어요. 나를 세 단어로 표현하면 자이로. 영화 속 주인공이 된다면 어떤 영화의 어떤 캐릭터? 아, 스파이더맨. 가장 최근의 꿈꿈은 막 바위를 날아다녔어요. 네, 1, 2 선생님이 된다면 가르치고 주고 싶은 과목은 체육. 나를 동물로 표현한다면 수달. 여행 가방을 쌀 때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은 충전기. 요즘 나의 덕심을 자극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 가졌던 첫 번째 장래 희망은 예, 기타리스트.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가장 해보고 싶은 것은 없어요. 잠깐만요. 최근에 들은 기분 좋았던 칭찬은 목소리 좋다.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모르겠어요. 세상 태어나 가장 잘한 일 엄마 아빠한테 태어난 일. 딱 타임머신 타고 뿅 하고 이동할 수 있다면 언제 어디로 안 갈래요. 제 올해 가기 전 이루고 싶은 꼭 소망 한 가지는 공연하고 싶습니다. 오 대표님 듣고 계시죠? 파스타 너무 맛있어요. 파스타를 진짜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건 한번 꼭 배워야겠다. 거기서 덕심이 좀 생겼어요. 그 파스타에도 양배추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갔어요. 아, 안 들어가요? 네, 거긴 단맛이 다른 게 들어가는데 혈관 막히는 맛이 있어요. 자이로드롭 이런 거는 너무 짧아서 그냥 그런 것 같고 아틀란티스트가 계속 이렇게 흥분도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렇게 청량열차 뭐라 그러지? 그걸 뭐라 그러지?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거든요. 그럼 잘 타시나 보네요. 저 너무 좋아해요. 와우. 무서워하면서 좋아해요. 아. 네. 원래 롤러코스터 다 그렇죠. 공포영화. 뭐 그렇죠? 좋아하세요 혹시? 저는... 무서워서 안 타고 나서 네. 이제 안 좋은 몸에 있는 걸 많이 빼놨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걸 굳이 꺼내게 하네요. 네네. 꺼내셨다니까. 어떤 아티스트 혹은 가수를 네. 영입하고 싶은지. 렉스 씨 춤 잘 추시죠? 에? 춤 잘 추시잖아요. 왜요? 아니에요. 저 말고. 저 말고? 에. 왜요? 맞추고 싶은데. 아 그래요? 오케이, okay, he said me. 네. Okay. Anytime. 시청자분들이 생각했던 대답은 아닌 것 같지만. 아유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대답한 건데.
근데 이게 장래 희망이라고 하는 게 제가 기타리스트를 꿈꾸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좋아서 계속 친 것 뿐인데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오 와우. 막 아 이거 이게 돼야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좋다. That's amazing. 많은 분들께서 그냥 제 노래를 듣고 위로가 됐다는 말에 그게 되게 큰 힘이 받아요. 되게 그냥 뭐 뭔가 내 상황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생긴 것 같다 라는 식의 그런 말들을 듣게 되면은 그래도 내가 하는 일이 나만 좋은 게 아니구나. 되게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에 뭔가 되게 뭔가 차오르는 그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그걸로 인해서 또 이제 새로운 곡을 만들고 그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음악하는 것도 되게 이제 일종의 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끼리는 이제 뭔가 이게 위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음악을 통해서 대화를 했는데 그걸 공감해 주니까 저한테도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잡아 웃어주기 춤춰주기 재롱 떨기 이것 말고 없어 oh yeah. 끌려가 나 끌려가 넌 평생 모를 거야 내 맘만 다 들어가 다 들어가 다 들어가 너는 내게 할 말 있어 전화 왔어 아니 너무 예뻐 안 되겠어 춤추는 척해 빛바람 불어 한 잔을 넘기다가 글쎄 또 손이 베여서 빗물이 고여 마디 한 줄 한 줄 하나에 손끝으로 내려가고 있어 저는 저게 제 착한 남자 곡 스타일이 1번인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과감이나 인도 네, 이별을 고한다 까지 약간의 웨이브를 주면서 앞으로 가면서 착한 남자 니까 여기까지 연결 동작하겠습니다 1, 2, 3, 4